먼저 윤지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갑진년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 본회의입니다. 새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올해는 청룡의 기운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국회는 말로만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우주항공기술과 관련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추진해 오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정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9개월이나 걸린 점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국정과제 법안과 또 규제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민생법안 통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국민을 향해 가기보다는 정쟁과 총선 민심 교란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쌍특급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밀실 야합까지 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제의 요구한 법안을 법적 절차대로 표결하겠다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며 재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민주당 대상 헌법 유린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도 여야가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안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재표결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원내대변인 임명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헌 제64조에 따라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이 원내대변인으로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어 거리가 발생했으므로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으로 정희용 의원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